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다섯 번째 시간,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단기 박스권 돌파 이후에 강하게 갔다가 다시 좀 주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케이는 여기 52,000원권부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비교를 SK 하이닉스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가의 흐름이 SK 하이닉스는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 구간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매도 일변도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추세를 그래도 돌려내고 난 이후에 양호하게 갈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52,000원 인근부터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중장기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구간, 그리고 조금 조정을 보였던 구간, 한번 우리 외국인 수급 한번 챙겨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돼요. 대비 이제 플러스 난 상황을 보면, 플러스 쭉쭉쭉 나고 있을 때 이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기간도 이틀 정도는 같이 사 들어오니까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랠리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뉴스가 많이 났어요. 뭐 삼성전자 1조 이상 사네 만에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단기간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언제 해야 된다? 여기 조정받은 한 56,000원권 정도 와야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조정이 여지없이 나왔어요. 그 조정 구간 한번 볼까요? 조정 구간에 외국인이 매도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는 어떻게 돼 있다?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흔히 책에서도 많이 보셨고,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 나갈 필요 있다 이겁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는 뭐 동학 개미라 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해 주면서 시장 랠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 들어오는 종목에 매수를 하면 더 수익률 좋다 이겁니다. 예전 상황도 틀린 바 없어요. 자, 예전 가격으로 100만 원대 가게 되면요, 닥터K가 제시를 여기 인근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전은 일단 패스하기를 하고요. 여기 구간을 가면 이제 돌려낸다. 130만원권이거든요. 곱하기 50하면 돼요. 외국인 기관이 여기 100만원 인근부터 사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 기관 사 들어옵니다만 추세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돌려내는 130만원 인근에서는 이제 추세를 돌려내니까 외국인 기관 사들어온 거 다 포착했습니다. 이제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세와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는 종목은 강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상당한 랠리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랠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봐도 이렇게 돌려낸 시점이고,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못 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못 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도 같이 매수해 들어오는 그런 구간. 자,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슬쩍 들어오죠. 신규 매수 한 못했다면 56,000원권 정도, 20일 인근 정도에서 매수 슬슬 분할로 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비교적 다른 섹터의 주도주들,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갈 때 삼성전자가 유독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닥터 K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아, 이렇게 상당히 박스권 한 두 달여 지지부진하게 이러다가 지금 최근에 8월달 다시 랠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야간 선물 시장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컨트롤을 지수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동반 내지는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ETF 이런 것들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눌러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이 위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고는 포트폴리오가 원활하게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결국은 여기 인근에 매수 의견 드렸던 것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중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 한번 외국인 수급 강하게 나오는 종목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이거는 기관도 같이 사고 있어요. 기관.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명품들과도 같이 제휴를 맺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좀 어중간한 자리죠. 조금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만 20일 인근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간다면 그리고 돌파된 전고점 인근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만약에 조정받는다 하면 신규 매수 하지 않고 있는 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KMW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어디 부근에서 관심 가져라? 돌파된 고점 부위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러면 또 전일 5G에 같이 상승하는 부분 같이 편성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KMW도 가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특히 기관까지 같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핫 이슈 뭘까요? 현대차. 현대차는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죠. 기관이. 그죠? 외국인도 여기 인근에 이틀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그죠? 너무 강하게 올랐다 싶으니 외국인 전일 청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좋고요. 외국인 수급이 적당한 상황에서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것도 양호하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 베리 베리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군들 선정할 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라. 그리고 매수는 우상향하는 종목 우상향 틀어낸 종목에 초입에 매수하라. 그리고 그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도 매수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 돌파 시점에 못 따라갔다면 위에서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 주는 구간 20일 인근이나 돌파된 고점 부위에서 매수하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30만원권대가 셀트리온의 완전 핵심 가격대거든요. 돌파 이후에 지지 깨스나 재빨리 돌파하면 30만원에 28만원 매수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시 매수 가능한 것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무너뜨렸던 추세 상승적으로 갈 수 있는 정배열로 틀어낸 이러한 부분들 기관 외국인 수급과 추세 그리고 지지저항을 잘 파악한다면 여러분들 수익내기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할인 이벤트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무료로 추가로 해드리는 서비스 선착순 신규 10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도 닥터K와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